비타민C가 많고 그다음에 칼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야생종은 주로 불결구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추의 생리장애를 보면은 비타민C가 많고 그다음에 칼슘,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 시스틴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많아서 고소한 맛을 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배추의 영양 성분을 보면은 비타민C가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생종은 주로 불결구형이고요. 또 우리가 개성배추, 서울배추라는 이제 반결구, 또 재배종은 이제 우리가 주로 결구형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면 봄동 같은 경우가 이제 불결구고요. 서울배추가 반결구, 포화평과 포피형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포화평은 이 끝이 이제 이렇게 서로 겹쳐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겹쳐지는 거고 포피형은 서로 덮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잎을 이렇게 덮어주지는 것입니다. 우리 배추의 전통 작형은 주로 이제 가을에 김장배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늦여름에 파종해서 8월 말에 주로 파종하죠. 그래서 11월에 수확하는 결구가 된 후에 11월에 수확을 해서 김장을 하는 김장배추가 전통 작형이 되겠고요. 현재 작형은 그거와 상관없이 봄배추, 여름배추, 추석배추, 가을배추, 월동배추가 다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 재배하는 것들은 주로 고랭지 재배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가을배추는 이제 노지에서 일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겨울 재배, 월동 재배인데요. 이것은 이제 눈을 맞아도 되는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가 이제 봄에 수확을 하게 되는데 이 월동을 할 경우에 눈도 맞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품종 자체가 내한성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구 부분이 이제 구가 형성되는 부분이 얼지 않도록 이제 잘 묶어주는 이제 윗부분을 묶어서 겨울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추의 생리장애를 보면은 왼쪽에 깨시무늬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질산태 지수의 과잉이고 이제 붕소결핍 이렇게 조직이 코르크화 됩니다.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다음에 이 끝이 타는 거는 칼슘결핍입니다. 칼슘결핍은 칼슘이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물 부족해서도 그럴 수 있고 또한 pH가 낮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충해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연부병 이런 이제 무사마귀병이 가장 큰 이제 특징인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토양의 어떤 병원균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토양 재배를 하는 데 있어서 토양 소독과 그다음에 철저한 유기물과 함께 섞어서 토양 소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좀나방 피해. 워낙 이런 나방균은 잎을 감싸면서 안에 숨어있기 때문에 찾기가 힘든데 그래서 잎 끝이 살짝 안쪽으로 말렸으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는데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나방 이제 그 애벌레가 이렇게 숨어 있지 않나 잎 끝이 이렇게 한 겹 이렇게 싹 말려 있으면 그 안에 이게 벌레가 들어 있는 걸로 의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진딧물 굉장히 이 배추에 있는 이 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진딧물 피해가 굉장히 심합니다.